SBS 모바일 24가 고르고 강력 추천하는 뉴스 픽픽스 시간입니다. 와~ 와~ 아, 방송사고 나올 뻔했어 처음부터. 아, 일단은 오늘은 제가 1일 MC로 나섰습니다. MC 구애로 불러주시고요. 네, 제 옆에는 한유경 에디터, 그리고 이쪽은 김이란 에디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색한 네. 인사. 아, 저희 상훈 선배가 떠나시고 갑자기 이렇게 많은 변화가 예, 생겼는데 네. 어때요? 제가 앉으니까 좀 어색하죠? 아, 근데 어색한데 네. 조금 마음이 편해요. 아, 마음이 편해요? 진짜 수다 떠는 느낌? 아, 이어가지고 아, 좀 더 네. 오늘 목소리가 조금 높으신 편이에요. 아, 그쵸. 네. 네. 어, 맞아요. 안 친하구만. 아, 아닌데. 유경 씨, 유경 씨랑 제일 오래됐는데. 네, 그렇죠. 친해요. 어색한데 편하다. 아, 네. 그리고 희라 씨는 조금 더 이제 그렇죠, 친해진 그렇죠. 시간. 네. 솔직했다. 아, 네. 네. 아, 그러면 일단 네. 이제 저희가 할 말이 오늘은 좀 많기 때문에 맞아요. 기사 소개를 좀 빨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 정도 하고 첫 번째는 유경 씨가 준비한 픽인데요. 네네. 먼저 소개를. 네. 제가 먼저 가져온 픽은요. 네. 사진 먼저 띄워주세요. 네. 사실 저 사진 보면은 좀 감이 안 오시죠. 약간 시골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좀 그쵸. 그런 플라워 패턴 네. 할머니가 이렇게 네, 배로 올라오는 치마를 좀 입고 네. 계시고 계신데 먼저 제가 기사 제목을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운전면허 세 번 떨어진 엄마 효자 아들의 부적절한 해결책이거든요. 아, 네. 저희 어머니 사진인가요 저게? 사실 어머니처럼 보이지만 네. 아들이 이제 우와. 아, 아들이 여장을 한 거예요. 거구나. 어머니처럼 보이기 위해. 약간 그냥 마른 진짜 그냥 그 나이 때 어머니 같이 보이기도 해요. 네. 이렇게 보면은. 아, 어, 아 네네 맞습니다. 아들이에요. 아, 다들 사진, 이 내용을 듣고 네. 보니까 알고 계시네요. 사진 좀 더 큰 건 없을까요? 아 사진 제가 네. 이제 다음 사진에서 큰 네. 사진을 이제 보여드리도록 아. 할게요. 먼저 이 그 사연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네. 저 이 기사는. 그 최근 브라질의 한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벌어진 일인데 그 저 사진 속 이제 여장을 한 저 남성이 이제 자동차 정비공이고 네. 43살 이제 스키아베 씨라고 해요 이름은 네. 근데 이제 저 남성한테는 이제 60이 다 된 어머니가 있는데 최근 저 이제 남성의 어머니가 운전면허를 세 번을 떨어진 거예요 시험에서 아. 어머니 나이대가 몇 살쯤? 60 아 60 네. 아. 어, 그렇죠. 세 번 떨어질 수도 있겠다 어, 그럴 싶어요. 수도 있겠네. 네. 그런데 이제 저 아들이 엄마 대신에 이제 운전면허를 시험을 봐야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 그게 부적절한 네. 해결책이구나. 네. 아. 아, 불법인데. 그렇죠. 불법이죠. 네네. 부적절한 네. 정도가 아니라 이제. 네. 그렇죠. 네. 다음 사진 띄워주세요. 이제 저 사진을 아~ 보면 이제 오른쪽이 원래 그 남성이고 아, 눈은 꼭 저렇게 뜨고 찍었어야 했을까요? 아, 네, 네 아. 댓글에 이제 크크크 네. 아 너무 티난데요. 이게 가까이서 보니까 티가 나네요. 그렇죠. 이렇게 네. 또 비교해 보니까 네. 표정 때문에 네. 근데 저는 사실 처음에 봤을 때 그 네. 왼쪽 너무 잘 여장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어, 그 조금 안 닮은 듯 되게 그 여장을 네. 한 모습이랑 그 남 그냥 모습이랑 닮았는데 네. 이게 진짜 확연히 조금 분위기라고 해야 그렇죠. 되나 이게 달라가지고 어, 능력이 있는데 약간 좀 다른데 재능을 낭비하는 스타일이네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저 남성이 네. 최대한 어머니처럼 보이게끔 이제 저렇게 화장도 하고 가발도 쓰고 옷도 이제 화려한 걸 입고 이제 운전면허 시험장에 갔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험 보기 위해 차에 앉았는데 어. 그 옆에 앉은 감독관이 그 보자마자 이제 뭔가 낌새를 알아차린 아. 거예요. 어딘가 어색하다는 거를. 뭔가 이제 행동하는 것도 되게 뭔가 일부러 자연스러운 척을 하기도 했고 화장도 되게 진하게 했고 그래서 그냥 한 번에 딱 알아차렸다고 해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감독관이 결국 경찰에 이제 신고하면서 이제 저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이제 아, 끌려나가고? 네, 체포됐어요. 아. 사기와 신원 도용 혐의로 체포됐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저 남성이 네네. 경찰 조사에서 네네. 이제 엄마가 운전면허를 따게 해주
알려고 한 것밖에 없다. 엄마는 아무것도 모른다. 아, 엄마는 엄마한테 이거를 공범처럼 네. 가면 안 되니까 이게 네. 약간 막아선 거구나. 그렇죠. 근데 뭐 사실 진짜 몰랐을지 뭐 어쩐지 네.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했고 네. 또 이 사연이 알려지자 그 현지 누리꾼들 반응이 좀 엇갈렸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네. 아 이건 효심에서 나온 행동이다. 네. 이 효자다. 저기, 여기 갑자기 댓글에 네. 그 뱃살 탓인가. 아. 뱃살. 아, 뭐 뱃살. 어. 뱃살이 아니라 약간. 저거는. 네. 아니 근데. 옆모습을 보니까 좀 어색하긴 네, 하네요. 면허를 굳이 따두지 말고 차라리 운전을 자기가 계속 해준다든지 아, 그런 여러 가지 대안 방법이 있는데. 아 목소리는 어떻게 했지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러니까 목소리는 최대한 되게 높은 어떤. 그 얇고 가는 좀 이런 목소리를 내려고 막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한 분 알아차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반응이 좀 네. 네, 이런 반응이랑 또 네, 효자다 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다른 이상하네. 네. 네, 다른 반응은 이게 만약에 이렇게 넘어가서 엄마가 진짜 면허증이라도 이제 따게 됐으면 아. 이 무면허 그리고 이제 도로에 나오는 건데 이건 되게 위험한 거다 이러면서 반응이 엇갈렸는데 저도 효자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뜨거운 효자, 옆선 보니 건장하게 생기긴 했다. 아, 도로의 흉기라는 아, 말이 그게 맞는 맞아. 말이죠, 저도. 두 분은 혹시 운전면허 있으세요? 저도 있고, 네. 네, 네, 저도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장롱면허라가지고, 네. 좀, 사실 2011년 겨울에 따고, 그러니까 네. 1월에 땄어요. 1월에 겨울. 아. 하고 이제 거의 갱신 기간이 다 돼가는데 네. 그동안 제가 실제로 운전한 경험은 다섯 번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해본 적이 없고 네. 사실 저는 되게 조수석에 앉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러니까 조수석에 앉아서 누가 절 태워주는 거 좋아하지 네. 저 내비 또 되게 충실하게 안 돼요. 아, 그런 스타일이구나. 어, 이 앞에서 네. 이제 꺾어야 된다 뭐 이런 거. 이게 사실 장롱면허도 어쨌든 면허가 있으니까 내가 네. 언제 운전대를 잡아도 그냥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나도 무서워서 사실 운전대를 잡진 않지만 이게 저는 되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장롱면허도 실제로 내가 따고 나서 뭐 몇 개월 늦어도 뭐 1년 안에 쓸 게 아닌데 이걸 따놓고 막 이걸 계속 묵혀두고 있으면 그렇죠. 계속 정기적으로 이, 뭔가 그쵸. 운전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죠. 몇 번 연수해보고 이게 나가면 그것도 도로 위에 흉기가 맞아요. 되는 거거든요. 맞아. 네. 굉장히 위험해요. 훈수녀였고 맞습니다. 제가 훈수 두는 거 되게 좋아하고 네. 근데 제가 이 기사를 네네. 쓰면서 아 뭔가 아 나는 뭔가 부모님을 위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아, 나는 여태까지 뭔가 그런 생각을 네, 효도한 뭘 저만큼 뭐 효도한 게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아, 이랬거든요. 어머니가 되게 이 운전면허를 따는 것이 인생의 남은 목표 뭐 이런 거였나? 그렇게까지 아, 네, 효도를 꼭 이런 식으로 네네. 했어야 됐나? 그렇군요. 휘라 씨는 면허 있어요? 네네. 아, 저는 운전 자주 해요. 아, 자주 하는 네네네. 편이에요? 아. 주로 드라이브 좋아하는 코스 어디? 코스 저는 네. 이제 서울 바깥으로. 서울 시내는 근교? 너무 힘들어서 서울 바깥으로. 아, 서울이 가고. 사실 근데 두 분도 해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서울 시내가 너무 좀 운전하기 힘들지 않아요? 그렇죠. 차도 많고 네. 길도 복잡하고 막 머리부터 들이미는 사람도 네네네. 엄청 많고. 네. 그래서 전 처음에 이제 운전 연습 시작할 때 새벽에 네네. 이제 했죠. 차가, 아, 새벽에? 차가 아. 없는 시간에 나와서 하고 아니면 막 강원도나 이런 데 가서 좀 차가 없는 데서 연습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서울에 나왔는데 서울은 역시 만만치가 않았어요. 너무 무서워요. 진짜 저는 조수석에서 훈수만 둔다고 해도 이게 앉아있으면 그게 네. 확 느껴지거든요. 그쵸. 이런 이 운전이 되게 무서운 게 내가 아무리 방어운전을 해도 이게 다른 사람의 운전을 이상하게 하면 맞아요. 이게 어쩔 수 내가 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리고 이게 또 생명이랑 관련된 건데 이게 약간 장난감 타듯이 이렇게 자동차를 타는 느낌은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이게 그쵸. 너무 좀 두려운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경찰은 네네. 어떤 결론을 내렸어요? 아, 일단 그렇게 체포된 걸로만 나왔고 네. 아직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는 나오진 않았어요. 네. 우리 할머니가 조수석에서 훈수 많이 두시는데 안전벨트하고 머리 위에 손잡이 잡고 훈수. 네. 이게 사실 그게 맞아요. 그 트위치88님처럼 사실 기사를 붙여주면 될 일인데 그렇죠. 그만한 여유가 안 됐을 수도 그렇죠. 있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네? 조도의 할머니 조금 시선이 갑자기 그렇죠. 이렇게 네. 아, 할머니가 너무하셨다.
아직은 할머니는 아니지만. 네. 아 그럼요. 곧 할머니가 되겠죠 언젠가. 아, 네. 언젠가. 멋있게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이 정도 알아보고 다음 네. 픽으로 한번 네. 넘어갈까요? 픽? 아 요건가요? 다시. 괜찮아요. 네네. 입. 아 네. 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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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황했어. 어떡해. 아, 죄송합니다. 아, 나만 불렀던 거야? 어색. 아니, 저 입으로 넘어갈 때 하는 걸로 지금 네. 순간. 아, 원래 제가. 그 픽이 넘어갈 때. 항상 제가 네. 이 자리에 앉아있거나 이게 뭔가 또 당황했어. 안 친한 거 맞네. 아니, 안 친한 거랑 상관없이. 네. 유경 씨가 자주 버퍼가 걸려요. 네, 맞아요. 얘기할 때도. 네. 네. 다음 픽, 픽, 픽 이렇게 넘어가는데 맞아요. 요 다음 자를 할 일이 없어가지고 유경 씨가. 아, 이렇게 당황을 네. 했고요. 맞아요. 그럼 두 번째 픽. 바로 넘어가서. 네, 두 번째 제가 가져온 픽인데요. 이제 크리스마스가 또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 박수 쳐야 될 일인가요? 잘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크리스마스 관련된 픽을 가져왔는데요. 네. 어느 공항에서 트리를 하나 세웠는데 그게 굉장히 이색적이라서 화제가 된 픽입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짜잔. 이게 트리인데요.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전신을 찍으신 건데 가까이서 보면 네네. 이게 리투아니아 공항에 있는 트리거든요. 두 번째 사진 보여드릴게요. 트리가 그렇게 이쁘진 아 네. 발이 네 바로 리투아니아 공항에서 네네. 그 승객들이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에 가지고 타지 말아야 될 물건들을 가지고 있었을 경우에 압수한 물건들로 만든 트리라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네. 뭐 가위가 제일 많고 네. 그다음에 라이터 있고 네. 저건 총인가요 실제? 저거는 장난감 총이거든요. 아, 장난감 총인데 그냥 못 들고 가나요? 이거는 그냥 아, 장난으로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들고 가면 안 된다. 장난감은 뺏지 않습니다. 아, 그다음에 저 옆에는 약간 그 휴대용 네, 커터칼도 있고요. 가위도 것도? 있고 일단 가위로 이렇게 나무 모양의 뼈대를 만들었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들이 압수한 거 아닌데 이거 트리 만들려고 산 거 아니에요? 어쨌든 네. 네. 이거 보안 담당 관련자들이 직접 트리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멀리에서 보면 되게 형형색색의 평범한 트리 같잖아요. 그래서 여행객들도 이렇게 공항에 오면서 한 네. 번씩 쓱 볼 수 있게 쓱 보면 다행일 것 네.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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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사진도 쭉 돌려가면서 있거든요. 저기 또 칼도 있고 라이터도 있고. 여행 갈 때 저건 거의 과도잖아요. 이게 접히지도 않는 칼인데 왜 들고 가실까요? 이게 좀 과도가 네.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과일을 여행 깎아, 가서 과일 깎아먹어야겠다 그렇죠. 시장에서 사서 바로 이렇게 깎아 먹고 싶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설마 기내에서. 기내에서 깎아 먹으려고? 과일을 깎아 먹고 싶어서 가져가실 수 있지 않았을까. 아, 호신용. 네. 아, 꽤나 건전하네요. 밀수품 그렇죠. 밀수품은 없다. 그렇죠, 밀수품은 없고. 제가 봤을 때는 트리에 장식했을 때 그 뽀 네. 뽀대라고 해야 되나? 그 느낌이 안 사니까 일부러 이제 비슷한 재질, 약간 색깔 넣을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붙여놓은 것 같은데 저는 이 기사를 중간에 보니까 되게 꿈보다 해몽이라고 네. 이 사람들이 이런 트리를 만든 것에 대해서 항공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트리를 만들었다. 네. 실을 수 없는 물건들이 네. 어떤 게 있는지 상기시켜주려고 만들었다고 하는데 솔직히 생각해봐요. 여기 트위치88님도 그랬지만 뒤에 트리가 더 예쁘고 내가 막상 공항에 여행을 갔는데 그렇죠. 지나가다가 저렇게 생긴 트리가 있어. 그러면 뭐야? 하고 그냥 난 지나갈 것 같아. 그래서 아 이게 참 굉장히 이색적이니까 이게 평소에 잘 못 보니까 한 번쯤은 창의성에는 네. 칭찬을 해줄만 하지만 네. 잘 모르겠다. 저는 약간 잘 이런 코멘트를 네. 남기고 싶네요. 또 어떤 네. 신발 트리급이다. 신발 트리가 뭐죠? 신발을 막 이렇게 붙여가지고 예전에 막 만든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유경 씨는 네. 이렇게 공항에 갔을 때 내가 약간 검색돼서 잡히거나 아니면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네. 뭐 그러니까 공항에서 아찔했던 에피소드 같은 거 있나요? 막 늦을 뻔해가지고 그 이제 안내 방송 나오잖아요. 한유경 씨 빨리 오세요 이런 거요? 그래가지고 막 헐레벌떡 뛰어갔던 완전 민폐였어요. 왜 늦었어요 그때? 그때 뭐 먹었나? 뭐 먹었던 거 같아. 공항에서 왔다가 이렇게 좀 늦어가지고 또 이름을 처음 불려봐가지고 당황했겠네. 네, 와우 뛰어가고 갑자기 나 당황 잘하는데 또 거기서 그러네. 아 이거
댓글 한번 류경 씨 한번 읽어주세요. 네, 네. 저 배성재 허리띠 극한 직업님이 내 친구 필통에 커터칼 넣고 갔다가 뺏김. 근데 커터칼은 진짜 위험하잖아요. 신경하시는 분도. 필통에 커터칼 왜 넣고 다니는 거죠? 저는 그것도 잘 모르. 아 그냥 일반 칼 말하시는 건가? 그거 학용품.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여행 갈 때 일단 필통을 가지고 가는 것도 참 신기하긴 합니다. 네, 되게. 또 뺏겨본 네. 옛날에는. 많이 뺏겼던 것 같아요. 옛날에 어떤 저는 이제 네. 부모님께서 여행을 자주 다니셔서 같이 많이 다녔는데 네네. 옛날에 막 멋모르고 여러 가지 챙기니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항상 무서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 보안 검색대가 걸릴까봐 실제로 뭘 걸려서 막 곤란했던 적은 없고 뺏겼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를 그래요. 네. 언제 잘 기억이 안 네. 나고 네. 너무 옛날이라서 화장 그 막 미스트나 아 100ml가 네. 넘어가는 그런 거 또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여자들은 아 이게 잘 네. 읽어야 되는데 별명이 조금 네. 곧 휴가 간다. 간다. 네. 아, 네. 좋은 휴가 간다라는 분이 네. 이상한 네. 아저씨 네. 같은 사람 없으니까 분위기 좋구만. 아 저희 네. 화사하죠. 네. 아 저는 그런 적 있어요. 저는 물건 되게 네. 캐리어에 잘 빼놓는 네. 편인데 그 지금 아 지금 별명 가지고 채팅창이 약간 네. 네. 뜨거워졌는데 네. 그 제가 그 왜 입국 처음에 들어갈 때 그 네. 뭐라 그러죠? 그 처음에 그 게이트 I나 네. K 이런 데 가서 수속을 밟고 아, 들어가잖아요. 그때 왜 액체류는 안 되니까 다 버려야 되는데 아 근데 그 깜빡하고 방 당장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그 뭐지? 큰 카페에서 아. 음료수를 딱 사서 빨고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입 하다가 한입 먹고 버렸는데 그게 그렇게 아까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적 있었고 네, 저도 막 물 막 드링킹하고 들어간 적 있어요. 댓글 한번 아, 오늘 화사하네요. 네. 하하호호님 아, 웃고 계신 거 맞으시죠? 아, 예, 감사하시고요. 그리고 속보 한상욱 목동 출발. 아, 사실 저희가 그 저번 화요일에 방송을 하고 그 마지막 회식을 했어요. 그 이제 아 나도 이렇게 뭐 좀 떠나게 됐다. 어떡해. 막 나 없이도 잘할 수 있을 거다. 막 이러면서 크 막 이렇게 다독이고 그랬는데 이렇게 네. 됐습니다. 네. 조금 이따가 더 설명을 드리고요. 네. 그렇다면 네. 이제 또 골 선택의 시간이 왔죠. 네. 류경 씨가 첫 번째 픽. 희란 씨가 두 번째 픽. 네. 먼저 류경 씨는 어떤 픽이 더 마음에 드시는지. 이 이색 트리도 되게 눈길이 가는데 저는 그래도 내 픽. 네. 그 효자 아들의 부적절한 해결책. 왜냐면 일단 어쨌든 효도하는 건 좋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되죠. 그런 걸 이제 더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경각심을 네. 심어주기 위해서 우면은 또 위험하니까.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희란 씨는? 저는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고 연말이니까 저에게 이쪽도? 스스로 주는 상 내 픽?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저의 선택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아 저는 아까도 그 댓글에 그 느그리마스라고 해야 되나? 네. 크리스마스에 별 감이 없고요. 느그리마스. 네. 그리고 네. 약간 그 사실 이거를 모아가지고 조금 더 정성을 들였으면 나는 이거보다 좀 더 예쁜 트리가 만들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비주얼만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약간 네. 위에서 쪼은 게 아닐까. 너네 이제 뭔가를 해라. 이번에 좀 뭔가 창의적인 방법으로 어필을 보란 말이야. 네네네. 약간 이렇게 왔는가 싶어가지고 약간 아쉬운. 그러니까 비주얼적으로 아쉬운. 네네. 되게 아이디어는 좋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비주얼은 되게 완벽하잖아요. 이쪽에 아들이. 비주얼을 또 이제 가능한 주제. 비주얼로? 네, 비주얼 픽. 여장이 굉장히 네. 나름 네. 그 멀리서 봤을 때는 좀 그런 그렇죠. 게 있었어. 진짜 맞아요. 근데 사실 첫 번째 사진은 진짜 저도 속았어요. 네. 맞아. 그러면은 이번 1부는 네. 이제 우리 한유경 에디터가 쓴 네. 것이 이제 우승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를? 선택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그러면 저희는 네. 조금 있다가, 아주 조금 있다가 바로 돌아오기 때문에 숨만 돌리셔야 됩니다. 2부에서 바로 네.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